반나다. 다시 그냥 머리를 다 뿌릴 거니. 아, 참 좋네. 회장님! 아이고, 놀래라. 아,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가시길래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시고. 어디 다녀오는 길이세요? 예, 상인의 사무실에 일이 좀 있어서요. 사장님. 아,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오는데 붕어빵 사장님이 떠리를 주시길래요. 드실래요? 아, 아닙니다. 속이 좀. 아, 뭐가 꽉 들어앉았구나. 가시죠, 그럼. 1,000원짜리 있으세요? 1,000원짜리요? 몇 장이나요? 팥병에는 이만한 게 없다니까요? 몇 곡 미친 듯이 불러대면은 얹혔던 게 조금 내려와요. 뭐 임시방편이긴 한데 1,000원에 네 곡이니까 1,000원어치만 합시다. 저는요 옆에 방에 들어가서 부를 테니까 행여 엿들을까 봐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자요. 아니요, 저 김밥 잠깐만. 어슬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. 자, 떠나자 동해바다로. 아이고, 웬 자작을 또 하고. 아이, 됐어요. 따라 버릇은 해도 별로 바다 버릇은 안 해가지고요. 어떠세요? 막 지르고 나니까 속이 좀 뻑 뚫리죠? 글쎄요, 뭐 약효는 좀 있는 것 같네요. 아유, 안주도 먹어가면서 드세요. 그거 술 맛대로 놓으면 내일 고 아파서 장사 못해요. 자요. 붕어빵 아줌마가 그럽디다. 어떻게 똑같은 반죽 부어가면서 팥 떠서 만드는데도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건 타고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요. 같은 틀에서 나온 붕어빵도 그렇다잖아요.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마찬가지죠, 뭐. 마음대로 되는 자식 있어요? 속 너무 태우지 마시라고요. 온 시장이 그냥 떠들썩하죠. 우리 집 얘기 때문에. 아니라고 말 못하겠네. 근데 참 이상해요. 왜 남 안 된 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엔돌핀이 막 생길까요? 썩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, 그죠?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겠죠. 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회장님 속마음 반도 못 헤아리지만요. 전 마음 괴로울 때 아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거든요. 뭐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분질어졌다거나 고독사를 당했는데 아무도 내가 죽은 걸 몰라가지고 막 몸뚱아리가 막 계속 썩어나간다거나. 그건 뭘 끔찍한 생각을 다 그래요? 아니 그런 상황에 비하면 다른 건 별거 아니니까. 자식들이 뭐 갔다 오면 좀 어때요? 처음부터 안 갔다 그러면 생각하면 되죠. 큰 병 걸려가고 죽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? 글쎄, 나는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가 아주 초중이 돼서. 안 괜찮아요, 회장님도. 괜찮은 척 하지 마시라고요. 속병 걸려요. 아, 그냥 뭐 노래로 토하고 술로도 토하고 다 토해내셔, 챙겨놓지 말고요. 그리고 뭐 내일 다시 시작하는 거죠. 인생 뭐 있어요? 보니까 나보다 인생 더 산 사람 같네요. 아, 제가 번데기 옆에서 막 주름치마 입고 설쳤죠. 죄송해요.